세계 정판에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자고요. 약소국을 보호해주는 뭐 수호적인 나라 뭐 그런 타이틀 뭐 괜찮잖아요.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동맹으로 끌어서 뭐 최종 목표는 총알바지로 쓸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소국을 모아놓으면은 좀 더 입지가 좋아지니 말이죠. 이순신 장군님은 아직도 지금 이제 아직 이제 태어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태어나셨을라나 아닌가 모르겠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하죠. 약한 장나라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뭐 탈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침략 활동을 해도 자들이 나쁜 놈이 돼요. 왜냐? 우리 쪽이 이제 표가 많으니까 자들이 나쁜 놈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다른 약소국을 보호하는 유엔 같은 정의로운 평화적인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공격하면은 그건 샹놈의 새끼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약한 나라를 보호하면서 그들을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 약하게 만든 다음 우리의 이제 본군을 보내 이제 차곡차곡 성만 뺏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뺏을 성이 없다면은 동맹 끊고 이제 잡아먹어야죠.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괜히 저 약한 성들을 점령하면은 입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들 유지하는 거 병사 뽑는 것도 제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유자비를.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자, 매치계 능력이 증가했고요. 계속 요인들이 레벨을 잘 올라주고 있네요. 매치계는 양반을 얘기합니다. 좋은데? 회수시 교모함. 이건 뭐야? 성공 확률. 좋아, 이거 하나씩 찍어주고. 이거는 뭐 필요 없겠다. 이건 안 찍어도 되겠다. 자, 됐고. 자, 모리를 밀 준비를 하고 양반 한 명은 넘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양반 한 명은 넘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배로 운송을 해야 되나? 양반들은 넘어가서 배수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매치키가 있거든요. 다음은 매치키 암살합시다. 아, 지금 6학년이에요 이순신 장군님이. 아, 그래요? 차이가 있네요. 지금 이제 6학년 정도 됩니까? 나이로 보면 아직까지 이순신 장군님이 전장에 나시려면은 아직까지 기간이 한참 남았군요. 자, 어찌됐든 계획대로 BM 조선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끝냈고요. 이 방송 거의 다 모바일로 보는 것 같음? 그렇죠. PC로 보고 따라 할 필요는 없죠. 쇼군톨타워나 뭐 이런 전쟁 게임은 자기만의 정책을 펼쳐야 되니 말이죠. 나중에 슈퍼파워도 해볼까? 슈퍼파워가 막 심하 난리지가요. 막 슈퍼파워가 대한민국 막 뭐냐 대한민국 막 비핵화 조약 막 폐지해보고 그래가 막 전세계 막 통일하고 그래도 웃길 것 같네요. 그래도 뭔가 싶을걸요. 미국한테 핵미사일 쏘고 재밌을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건드릴 만한 게 없네요. 아, 매치기 매치기가 있었지. 죽일 사람이 많네요. 일단은 매치케 좀 위험하긴 한데 매치케부터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64% 하면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여라! 레님 어서오세요. 쉰! 역시 말렙기생. 자기를 잡는 경찰 따위 한방에 죽여버리네요. 제거 완료. 아, 부상이네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뛰어놀 때는 충분하니까요. 랜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심으로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생의 배왕색 패기 지나가면 저기 죽어있는 뭐 그런거죠. 아, 뭐 그런 장면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요. 아이, 기다려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BM님 무슨 생각을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단지 이제 경비병한테 걸릴까 싶어갖고 그런 거 좀 조심하사 했죠. 그런 거 빼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구? 왜구들의 동태가 요즘 최근 들어 없네. 아까 그 뭐냐 뭐야 기병을 모집하라고? 기병을 모집하라고? 기병이라? 오케이. 그 받도록 하겠습니다. 6턴 몇 턴 만에 만들라고? 아 구계절 안에 만들어라. 충분히 만들지. 비엠님의 머리에 음란막이 가득하느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음란막이 따위가 뭐야? 야 뭐야 말레급이야? 아 쉣. 야한테 걸리면은 박살난다. 까치면 안돼. 야 얘한테 건드리면 박살나겠는데. 잘하면 말렙 기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깝치지 말까? 오케이 일단 이 매치기부터 잡자. 쉬운 놈부터 잡자. 33? 야, 저도 거의도 자도 거의 그랜드 마스급이네. 멈춰라! 가나요 가나요? 아 성공 제거한다. 안녕하세요. 오! 제거 완료. 하지 않겠는가? 뭔 소리여? 표조 감사로 완료. 이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매치키 야신경 써갖고 괜히 설쳤다가 기생 암살 당했는데. 괜히 이어서 설쳤다가 기생을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성공 확률 12 최대로 올려놓긴 했는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진짜 이거를 찍으려면은 뭐지? 왜 부족하지? 왜 스킬 포인트가 뭔가 부족하지? 원래 부족한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생 나이 50살 되면은 신기하죠.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30 아직 50대 라면은 보자 4턴에 1년이니까 몇 턴 더 돌려야 돼? 미친듯이 돌려야 되는데? 보자 몇 턴 돌려야 돼. 4턴에 한 살 5 곱하면 뭐냐 5는 20 40 80턴 더 돌려야 되네. 와 징글징글하다. 80턴이라니 적어도 한 며칠 후 해볼 것 같은데. 본다 한들 보긴 힘들겠군요. 자 11턴 계속 갑니다. 나이가 넘어버리면은 이게 자연사 해버려요. 이게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장수 중에서도 지금 나이가 많이 돼가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자연사 해버립니다. 한 턴당 1계절 4턴 지나면은 1년. 그래서 4턴당 1년. 그렇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장수도 죽어요. 나중에 진짜 장수가 이순신이 나온다 카던데. 모르겠네요. 뭐야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정세를 살피지 못하면은 바로 끝납니다. 바로 말아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정세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요인 몇? 여기 또 내려야지. 자 요인 내리시고 자 요인 내리시고 추워 못 내리네. 계속 돌립시다. 이제 10턴 남았습니다. 버드버드 돌리죠. 이순신 장군님이 삼고투군 통제사 되기 전에 자연사 하는 게 아닌가? 만약 이순신 장군이 나오자마자 상군 그러니까 그 뭐냐 배를 태우신 다음에 얘가 절대 안 내리게 만들 거예요.
바로 3군 2군 통제사로 임명할 겁니다. 뭐 임명 뭐 그런 건 없지만 바로 최고 권위로 만들 겁니다. 막 이소진 장군 막 처음부터 막 말레비고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막 뭐 스킬 다 찍혀 있고 뭐 스탯 다 올라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 그 손 이순신 장군 때 왕이 누구였죠? 그 사람처럼 절대 이순신을 백의 종군 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BM 조선, 우리 BM군 제가 이제 어떠한 집단을 운영할 때도 그렇지만 한 만큼 그 분야를 인정합니다. 출신 그딴 거 없어요. 무조건 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BM 패밀리도 그렇고 무조건 한 만큼 대우를 해요. 선조 그러죠, 그 선조 말이죠. What the fuck? 뭐야 이건? 어느 지방이냐? 아하 저기구만. 야들 뭐 보충대잖아. 보충대 안 그래도 보충대 끌고 왔지.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옮기고 넣고. 저희는 무조건 한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무조건 말이죠. 기본 아닙니까 그게? 그게 기본이죠. 한 만큼 뭐 자기 능력 있는 만큼 뭐든지 해야지 하지요. 지도자는 안 늙어 죽나요? 지도자도 늙어 죽어요. 예. 예, 지도자도 늙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 나이가 이제 40너입니다 40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계자를 둘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후계자. 여기 가계도입니다. 가계도입니다. 가문이 있어요. 대초에 지금 제가 이 다섯 명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키우고 있고 형제 중에 인종 말고 명종도 있어요. 형제 중에 명종이 있고요. 인종은 지금 현재 다이묘 왕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왕입니다. 일족 평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쭉 있어요. 야, 얘는 나이가 이미숙, 이지민, 이지민, 이사요, 이사요, 이네이. 이윤경. 아 야성으로 다 따라가는구나. 야성으로 다 따라가는구나. 이정아, 이수문, 이해요, 이치근, 이담, 이협, 명종, 이명종. 그렇군요. 인조 조국의 명종으로.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왕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왕으로 그렇게 차이가 뭐냐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폭동 진압했고 이제 몇 턴 남았습니까? 9턴 남았네요. 계속 돌리겠습니다. 돈이 지금 50만원이네? 뭐야 이거? 지도자가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지나요? 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그 후계자가 지정이 됩니다. 뭐 일부러 이제 그 왕을 전쟁터에서 죽일 수도 있죠. 당연히 일부러 이제 전쟁터에서 죽일 수도 있죠. 이런거죠. 어? 인마가 요즘 나한테 좀 이제 뭐 뜨겁다? 뭐지? 그 좀 뭐냐 좀 막대하는 걸 뭐라 하죠? 요즘 언어로 뜨겁다? 아 띠껍다? 띠껍다? 뭐 그런 단어? 뭐 그렇다! 오이 쉐기 나한테 띠껍다 요즘? 그러면 이제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전쟁에서 싸우다가 아주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게이득하고 박수치면 돼요. 띠껍다! 그렇죠 띠껍다. 띠꺼우면 그냥 최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굴러먹이면 돼요. 그런거죠? 그런 소소한 맛도 있고 소소한 재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쇼군 돌타워를 아주 좋아합니다. 잡을 거 없네. 없어. 이제 집에 가야겠다. 괜히 매치키한테 걸려가 박살나기 싫다. 아 33퍼? 33퍼라 아내한테 넘어갑니다. 그니까 후계자가 없으면은 아내가 관리를 해요. 그니까 다 죽고 그니까 여자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 여자로 왕권이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후기 잡고 장군도 없으면은 이제 그걸로 가죠. 형제나 아니면은 그걸로 가죠. 그 뭐냐
아내! 아내로 가죠. 자, 33% 가라! 말렙기생! 자, 갑니다. 말렙기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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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그렇지. 콜레와, 콜레와. 핑! 그렇지, 말레베 위홍. 아마 철분을 바른 게 아닐까요? 하하! 안녕하세요. 오. 자, 들었습니다. 고향환희 형님. 이번 판 부상이다. 내 감자 두 개 건다. 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야, 살아남았네요. 예언자인데. 야, 아깝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 채 시청자 한 명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운이 아주 좋으시군요. 시무루제. 아, 10년 감사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읽을 줄 몰랐겠지. 저 읽어요. 잡아냅니다, 그거. 그런,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을 딱 뺏는 순간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행해야지요. 만약 이행하지 않으시 이 기내샤를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됐고. 현재 기술 마스터리 8턴 남았네요. 8턴이면은 야, 왜 3만원씩 들어오지? 미친 거 아니야? 더 남아노네? 아니, 왜 이래 많이 들어와? 와우! 5만원씩 들어와? 미쳤네요. 진짜 미쳤는데? 돈 나오던데? 어디다 쓰지? 유자비로 한 만원까지 써도 될 것 같은데. 만원이면 값싸가 100부대거든요. 값싸 부대당 유자비가 100원이 드니까 내가 유자비를 만원을 쓴다 하면은 값싸를 100부대를 뽑을 수 있는데? 값싸 100부대 20명당 한 4단이니까 20명당 한 4단 5사단을 만들 수 있네. 5사단 값싸만 5사단 미친 거 아니야? 일본 전체를 털어먹겠는데. 갑사 100부대의 양성병, 양성설. 아, 내정을 너무 초반에 잘 다져놓은 것 같아요. 더 남아돌아요. 내정을 너무 잘 다져놨는데, 지금. 지금 절망의 BM 조선이라 보다는 풍족한 BM 조선인데.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 그니까 이게 원래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 임진왜란 모드가 한번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 어려졌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쳐들어오고 뭐 난리 나겠네 싶었는데 전에 했던 경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을 씹어먹고 있어. 야, 지금 조선에서 석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석유 부자 수준인데. 참 웃기네. 조선에 지금 석유 나고 난리 났다? 진짜 이거는 정치계 입문해야겠어요. 해가 경제부 쪽에 취업을 해야겠어요. 이적을 해야겠어요. 이적을. 그러니까 경제 우리나라 경제부 쪽에 이적을 해야겠어요. 말렘 양반 완성. 말렘 양반. 자, 말렙 양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쳤군요. 미쳤습니다. 뭐야 이거? 와우. 아, 이거를 두 개 찍었었네. 이거 왜 찍었지 내가? 못 찍었네 이거. 못 찍었네. 이거를 찍었어야 됐었는데. 이거 진짜 아깝다. 야, 말렙 양반 완료. 이거 찍었으면 성공률이 6% 더 올라갔는데 아깝네요.
오케이, 말렙 양반 하나가 또 만들어졌고요.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말렙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무서운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사 진짜 양병할까? 뭐야, 왜 또 23,000원 떨어... 아, 도쿠가 지금 해상무용으로 봉쇄됐고 몰이 봉쇄됐네. 여기 다 깼다 봉쇄됐고. 그만 좀 싸워라. 사연지 야가 지금 내걸 받아먹고 있다고? 사연지하고 전쟁을 칠까? 쉬기 안되겠는데 이거? 내 지금 나의 일용한 양식을 끌고 와. 오케이, 그랬다 이거지. 오케이, 그랬다 이거지. 두고 보자잉. 우리는 결코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우리는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양 필요 없고. 대구부, 대구부 갑사 양성. 전쟁 시작해보자. 오면은 어? 누가 이길지 한번 어? 치킨 뭐냐,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고. 어, 누가 한번 어? 걸려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선 평균 기병대까지 투입하고요. 이제 기병대까지 뽑아서 완벽한 조선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진짜 패자가 될지 한번 보자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치킨 게임 끝까지 갑시다. 어? 누가 이길지 갑시다. 사연지 지워버릴 거예요. 어, 제 다음 목표는 사연지입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소소한구 부대 추가 증원이 필요한가? 갑사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구 부대는 겉절이라는 말이야. 아, 소소한구 부대 말고 다음에 이제 승자 총통 부대 나오면은 그걸로 갈고, 이제 현자 총통 나오면은 또 그걸로 갈아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내정 관리 한번 쑥 한번 돌고. 식량이 지금 남거든요? 식량이 20개나 남는데 살펴보죠. 올릴 거 있는가? 뭐 이거? 아, 이것도 아직 이거 재정비가 안 됐네. 자, 올리고. 아따, 싹 다 올리고. 아직 정비 안 된 게 좀 있네요. 어, 두루두루 보이네요. 사료난! 됐! 정비 끝! 정비가 다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계속 가도록 하죠. 어, 비엔비엔 비립 저 정의 기마부대. 아, 알지요. 신기전 사전거리가 좀 딸리니까. 기엔님 혹시 게임 추천은 시청자는 못하나요? 아니요, 방송국에 얼마든지 올리시면 되는데. 방송국에 이제 올리시면 이제 매니저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이 게임 어때요? 막 이래 막 해보고 뭐 이래 해갖고 재밌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죠. 이제 옛날에 이제 고네님, 어, 이제 우리 BM 고네님, 고네님이 이제 레노버 킹즈를 하라고 이제 기획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획안을 내놓으셔서 제가 봤는데 와, 기획안을 엄청 글을 잘 적으셨어. 진짜 글을 명필이야. 와, 진짜 거의 포렴 수준의 게임 공략글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했죠. 그런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끝내줬습니다. 아주 끝내줬어요. 정닌자 말겐 이거 몰이 집에 안 가나? 몰이가 이거 뭐 동네 한 바퀴 도나? 아주 그냥 우리 영지를 막 와라따따 끓이고 있네. 자, 잡아야겠다. 야, 기생 출동. 가가 잡자. 저 친구 저 안되겠어 지금. 나 저 뭐냐, 동네 남의 동네를 지금 막 휘젓고 댕기네. 저 친구 안되겠습니다. 당장 가서 없애버려야겠어요. 이, 아, 우리하고 좀 뭐 좀 하자. Cast your words up on the breeze. Perhaps they will drift. 오케이, 됐네요. 지금 조선이라는 압도적인 힘으로 어, 다른 나라를 윽박 지르고 있어요. 어, 누르고 있죠. 6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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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안 남서부는, 아, 여기는 아직 건설이 안되는구나. 양도 오케이. 여기서도 설치 뭐냐, 살수가 모집이 되네. 갑사 싹 다 모아서 여기로 또 정비 쫙 해가. 어, 밑으로 이제 병사 지원 가죠. 갑사 오케이. 살수부대 추가되고. 여기는 어때? 상인저 화약 제조소 대형군사 살수 정예 살수 뽑을 수 있겠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차 한개 사단으로 성 하나요? 화차 한개 사단으로 이제 성은 부술 수 있지만 성 하나를 먹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화차를 쏘면은 아마 적군 안에 있는 적군이 전멸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적군 이제 갑사하고 이제 섞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잔당을 처리해야 되니 말이죠. 그렇죠. 이제 레노브 킹즈 할때 선발대가 나타났죠. 선발대가 나타나서 그냥 촤악 가지요.
자, 갑시다. 이제 한 6톤 정도 남았네요. 화약 숙련화. 그리고 이제 갑사 이제도 최종 업그레이드 해주고. 갑사 이제 최종 업그레이드 하면 어떤 모습일까 참 기대가 됩니다. 계속 가지요. 그 전설적인 게임? 근데 그거 진짜 하면 이슈 뜰 것 같다고요? 그 뭔 게임? 그 한번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차로 성대면 일본 애들이 부모님 아무 물고 볼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 임무 성공. 야리 기병. 야리 기병? 야리 기병 있긴 하나? 한성부에 야리 기병이 나타났다. 오 뭐야? 진짜 야리 기병을 주네? 미친 거 아니야? 차고 갑사.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 차고 갑사입니다. 보이시죠? 90명. 진짜 돈만 쓸데없이 많이 들은. 야 야리 기병을 진짜 주는구나. 괜찮은데? 정의사일수 야리기병은 창기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병. 창기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야리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톤 남았네요. 화약 숙련화까지. 그러면 이제 5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조선 정의 조총포수와 정의 정의 이제 조총포수 도감포수 영웅유닛이에요. 자들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조선 화승총포수 등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어지죠. 이제 자들은 이제 멘탈이 뿌개지죠. 이제 거북선도 12톤 남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일단 이거 연구하면은 이거를 한번 연구해볼까 그래요. 궁술 전문화. 이제 우리가 궁술이 또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궁술 전문화 이거를 한번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21톤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활을 든 유닛들이 재작용 속도가 10% 더 빨라지고요. 이거는 이제 정확도가 10%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캠페인지도 육군지 이동력이 5% 올리면은 그건 현재 답이 없는거죠. 그때부터는 답이 없죠. 예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검술 전문화 연구하면은 조선 대형 왕립병영 만들 수 있고요. 검을 든 주무기를 하는 모든 유닛의 숙련도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거기다가 마라스로 이제 현명한 궁주까지 올리면은 게임 끝. 게임 끝입니다. 모든 유닛의 돌격 보너스가 붙어요. 다 쓸고 댕길 수 있어요. 모조리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간 긴자 조폐고 대형 상인 조합까지 얹어주면은 부유해질 겁니다. 지금 아직도 BM 조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 그러고도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점. 그렇습니다. 화차는 평지전에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갖고 설치하고 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아마 아주 유용하니까요. 계속 가도록 하죠. 도쿠가와 다르케타 하타노. 턴 돌리는 거 지루하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금방 적응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게 턴제 게임이니까 거기선 뭐 어쩔 수 없죠. 턴 돌리는 거는 저도 심심합니다. 솔직히 심심해요. 여러분들 그나마 안 심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설명도 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 설명도 하고 억지로 깨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거지요. 독화가 실제 쇼군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조선의 교토를 먹으면은 아마 그 막부 조선이 된다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조선이 교토를 먹잖아요. 막부 조선 되는 걸로 아는데. 미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막부 조선 막부 조선이라니. 조선이 쇼군 되고 앉아서 이명종, 그러니까 조선의 왕인 이명종 왕이, 지금 조선의 왕이 이명종 왕이 그거 되는 거죠. 쇼군까지 같이 겸하는 거죠. 미친 거예요, 그냥. 예. 미친 겁니다. 일단 병사를 계속 차고 뽑았고 정여사에서 추가 증병하고 적어도 이제 한 만원 정도는 유자비에 쓸 거예요. 사단 한 5개 더 만들 겁니다. 추가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 조선 살수하고 조선 정의 살수하고 가격이 똑같네? 가만히 보니까? 뭐지? 조선 살수를 진짜 대량 부대로 막 끌고 내야겠다. 막 끌고 가야겠어 그냥. 막 전진해야겠는데? 자 올려주고 성주목 정의 살수. 어차피 지금 뭐 저희는 돈이 넘치니까 유자비만 이제 관리를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요. 솔직히 마이너스만 안 되면은 이거 갖고 아마 평생 또 먹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현 살수 초과 증병. 갑사보다는 일단은 살수 위주로. 갑사는 좀 요번에 좀 수를 좀 줄이고. 아니다, 그래도 전쟁 치려면 갑사가 많아야 되는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부 조선잼. 서로 웃겨지죠 그때부턴. 막부 조선. 자, 막부 조선잼. 잠시만요. 저는 다른 게임을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이거는 뭐냐, 찍고 가야겠어. 마운트 앤 블레이드. 지금 아프리카 마운트 앤 블레이드 1인자 보고 마운트 앤 블레이드를 하라고? 하하. 이건 진짜 다른 게임은 내가 그냥 다 듣고 가는데 이건 찍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1인자 보고 마운트 앤 블레이드를 하란 겁니까? 1대100의 전투에 승적이 있는 그 BM을 가지고 지금 마운트 앤 블레이드를 하라는 겁니까? 1대100을 싸워서 이긴 적이 있죠. 야, 마운트 앤 블레이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이, 뭐 마블이라. 마블 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한 200명으로 막 600명, 800명 쓸고 다닐 텐데. 아, 방송을 못 봐십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구경하시면은 정말 웃긴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유튜브에 이제 제 마블 방송을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쇼군 돌타워는, 이건 쇼군 돌타워도 미친놈이지만 마운트 앤 블레이드에도 너 미친놈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로. 이건 확실합니다. 뭐야 이거? 여 우리 땅에 임마. 그거는 진짜 어이가 없을 거예요. 정말 100대1로 싸우거든요. 적을 유린합니다, 그냥. 적을 유린합니다. 보시면 상당히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운트 앤 블레이드 때는 제가 시청자를 230명을 찍었었죠. 자, 계속 가도록 하죠. 그때 하디슈까지 올라서 230명을 찍은 적이 있었죠. 자, 어그로를 끌면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숙청이 뭔지 전형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순 없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숙청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가리켜 드릴까요? 딱 한번 말합니다. 자그초님 200대 1200을 발랐습니다. 숙청한다. 그때 재밌었지. 그때 정말 재밌었는 것 같아. 100대만은 무리예요. 100대만은 화살이 없어요. 일단은 마운트 앤 블레이드에서도 저는 갑사지를 했기 때문에 화살이 없습니다. 화살만 뭐 무한대로 준다면은 100대만도 가능할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만 명을 상대하는 건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안 될 거고요. 100명씩 끊어서 나오면은 100대만도 될 거예요. 화살만 무한한다면. 화살만 무한대로라면은 가능합니다. 화살이 무한이다 그러면은 100대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부를 무찌르라고? 야, 남부가 얼마나 먼데 남부까지 가라고 그러냐. 이런 망할 귀족들 다 숙청을 해버려야지. 남부가 거리가 얼만데. 동맹. 잠깐만, 남부가 털리고 있나? 아, 남부가 털리고 있구나. 남부 화이팅! 동맹이지만 지원 가진 않다. 왜냐? 니쪽이 우리한테 그 뭐냐 군사 요청을 하진 않았으니 우리는 명분이 없어서 니들 쪽에 상관을 못 쓰다. 안타깝게도 상관을 못 써. 자들이 뭐 물론 군사, 그러니까 참전 요청을 하고 돈을 줬으면은 당장 뛰어갔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들을 못 도와줍니다. 자, 가죠. 부대 됐고 몇 턴 남았어? 2턴 남았다. 자, 이제 화약 숙련아 2턴 남았네요. 야, 오고 있어요. 소트 모드에서는 매충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트 모드에선 제가 아는 모드는 소트 모드죠. 홈부에서 이제 매충구를 만들 수는 있죠. 뭐가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홈 소트 모드에서 꼬실 수 있는 여자가 정확하게 238명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꼬셔갖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다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238명을 전부 다 가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뭔 소리냐. 영지는 하나인데
영주가 238명이야. 하, 이건 아무도 모를걸요. 아프리카 최초로 제가 그걸 알아냈죠. 여자도 이제 가신으로 쓸 수 있다고. 쓰면 난리 납니다. 그냥 뭐 일대 지역 확 다 쓸고 댕겨요. 238명 다 먹어본 1인이 아니고 그거 갖고 전쟁을 칠 생각을 해야지. 먹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먹어 바로 썼어야지. 바로 썼어야죠. 그래서 영주 다 만들고 238명 갖고 다 쓸고 댕기면 돼요. 그냥 총 다 쓸고 댕기면 됩니다. 그걸로 바로 세계전쟁 이렇게 해야지. 자 갑시다. 아 그래요? 버그로? 1대 1000이요? 1000이라 마블 다시 안 할 건가요? 쇼군 돌타기 BMA랑 끝나면은 마운트 앤 블레이드 아니면은 마운트 앤 블레이드 한번 갈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그 방송국으로 물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얘기할 정도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뭐라 얘기를 해버리면은 언제요 라는 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네요. 자 여러분, 탓게임 발언은 이까지 하고요. 이제 계속 비에메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지요. 마운트 앤 블레드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안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게임 말을 하는 걸 억수로 싫어합니다. 딴 게임 말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안하지용. 하이비엠. 자 이제 보자. 야들이 이제 계속 뭐야 야들 봐라 이런 미친. 뭐? 뭐라고? 파괴 공작 시도. 어이가 없네. 지금 이쪽에서 우리를 먼저 지금 시비를 건 건가? 시비를 건 부분인가? 하 참네. 어이가 없구만.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이네. 지금 우리를 아 핑크핑크하네. 와 갑오빠 멋있다. 이 쉬이끼들 이거 안되겠구만. 팀무라 돌아와라. 이쪽에서 그럼 냄새가 난다. 해보자 이거야. 이가 영지가 두 개밖에 없나? 아, 세 개 있네요. 세 개. 야 이건 뭐지? 야 레벨은 어떻게 돼? 오 말렙이네. 그랜드 마스터급 닌자네. 와우 뭐야 이 미친 닌자는. 해산! 안되네요. 당연히 우리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이 안되죠. 저 친구 좀 뭔가 처치해야겠는데. 처형을 하긴 해야겠네요. 야 잠만. 어? 야들 봐라. 병사 태우고 우리 영지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아 진짜 야들 우리가 전쟁 칠라 그러는가? 야 이 웃긴 놈들 봐. 지금 병사를 태우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일단 말렙 기생을 준비해놓긴 했고요. 말렙 양발은 당연히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딨냐? 여기서 대기하고 있지요. 오선님 어서오세요. 야 지금 이거는 인천 36하려고 그런가? 야들 봐라 육군 몇 명이냐? 거의 반사단 끌고 오네. 이것도 반사단. 이거는 전쟁만 안 일으켰지. 이거는 이것만 봐도 이건 전쟁하자는 거 아닌가? 야들 이거 전쟁만 안 일으켰지. 이건 날 강도들이구만. 전쟁만 안 일으켰지. 이건 바로 전쟁 치자는 거 아닌가?
제가 어 뭐야 오 연구됐어. 좋아 연구됐다. 자 슈즈크 숙련화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형 군사 훈련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약 제조소를 화약 총포 제조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을 쏟아 부을 때가 됐네요. 모조리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자 총포 업그레이드 여기 됐네요. 그리고 이것도 무역황 올려주고 이제 총포점으로 모조리 다 업그레이드 합시다. 화약 이제 화약 기술이 조금 더 재련됐네요. 다 찍었나? 이게 끝이 아닐텐데. 총포를 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됐었나 내가? 아닌데? 한참 있었지 않나? 대형 군사 훈련소를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튼튼한 보여드릴게요. 자 대형 군사 훈련소가 뭐냐? 일반 군사 훈련소는 조선 정에 살 수밖에 못 뽑아요. 근데 조선 이제 대형 초대형 군사 훈련소는 조선 조총포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정예 사수도 뽑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 조총 포수, 정예 포수, 그리고 조선 조총 포수, 그리고 조선 정예 조총 포수 그 등등등을 훌륭한 병가들을 뽑을 수 있게 돼요. 완료만 된다면은 차원이 다른 무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로 차원이 달라져요.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튼튼한 무기들이 나오죠. 이 해군은 먼저 전쟁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를 건드릴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면은 정말 끝까지 추격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조선 땅에 못 발을 디디쳤도록 잡아서 찢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패밀리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진짜 자들이 통술 칠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통술 쳤다. 그 순간 진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적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병대도 지금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버리겠습니다. 화차는 좀 비효율적인 걸 알았으니까 살수 갑사를 뽑을 수 있는 데는 무조건 갑사로 가고 무조건 갑사로 가고 갑사 6부대 이건 다 치우고 여기 무조건 갑사 갑사 생산설하고 이제 다른 곳 생산시설하고 다 나눠놔야겠다. 여기는 살수 여기는 살수 여기는 이거 값 안되나? 안되네. 여기도 여기는 아예 없네요. 아 한 턴 남았네. 오케이 인정.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 이벤트 이런건 없나요? 도요토미라 임진왜란 31년 전인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31년 전입니다. 일본은 일본이 분열되어 있으니 조선한테 너무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요. 맞긴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임진왜란 31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인 하나된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원래는 분열 통합하기 전에 조선에 안 건드리는데 플레이어가 조선이기 때문에 아 32년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조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전쟁광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일본이 하나로 통일돼서 완벽한 힘을 갖추기 전에 각계격파해서 모든 일본 땅을 우리 땅, 조선의 땅으로 편입시킨다. 뭐 그런 거죠. 31년, 31년이면 몇 턴인지 아십니까? 1년, 1년당 4턴이거든요. 10년이면은 40턴인가? 40턴? 30년이면 120턴? 그리고 하면 뭐야 124턴이야? 그러면 통일되고도 남지 않을까요? 아닌가? 더 많지 않나? 한 턴당 한 1년당 4턴 10턴당 40턴 자동 통일돼서 통일되는 징조는 보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다케타 쪽에서 지금 뭐냐 빨간 색깔이 보이시죠? 위에 이제 다케타 말고 산하다 그래도 이제 절반 정도 먹었어요. 중간에 이제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또 3파전을 벌이고 있죠. 이 가문으로 이제 여기 일대가 통일될 겁니다. 곧 그 전에 우리가 모리를 꺾고 이제 우리가 이 왼쪽 서부 지역을 통일시켜 놔야지 야들하고 이제 일본 절반 나누고 전쟁을 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존이 만원씩 이게 지금 병력을 뽑고 있어서 그래요.
유자비를 지금 뽑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들이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해상 무역로가 계속 지금 막혀서 그렇지 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솔직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문 수입이 마이너스로만 안 벌어나면은 우리는 전혀 큰 문제가 없어요. 아돌프 비엠러 지금 저도 생각보다 여러가지 수를 생각을 하며 어떻게 접근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자라면 세금을 거두면 더 거두면 되긴 합니다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세금을 더 거두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세금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일 비틀럴 하일 비틀럴은 뭐요? 하일 비탈리는 뭐요 도대체? 왜 계속 저를 독재자로 모십니까? 예, 저는 단지 전쟁광일 뿐입니다. 전쟁광 독재자는 아니에요. 아닌가? 맞나? 뷰포닝 최소 전생의 마리 아투네트잼 베니위 전쟁 범죄자요? 예! 돈이 모자라면 돈을 찍을 것인가? 아닙니다. 하이비타민! 하이비타민! 맞잖아요 그게 그거지? 그런가요? 모르겠군요. 뭐야 이거? 아따 뭐야 이거? 외구와 타협 교점 플러스 20 국고 2000원 뭐야? 명나라 간의 교육의 차질을 빚고 있다. 명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네. 외구의 활동의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명나라 간의 교육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명나라 황제의 인가 없이 교육을 하는 만큼 명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주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구와 타협 우리 수리석을 좋은 교육의 거래에 외구의 손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외구를 무시 우린 이 보잘것없는 해적을 다루는 것에 시간 또 필수적인 자원을 내줄 수 없다. 당분간 외구를 방치할 것이다. 이거 보자. 외구가 타협하면은 외국에 대한 변형? 교육 거점 플러스 25% 플러스에다 항구에 의한 마을 성장 보너스 50? 꿀이잖아. 꿀인데 국고 2000원 돈 남아 돌아. 돈 남아 돌기 때문에 그냥 줍시다. 자 이제부터 돈이 더 들어올겁니다. 정린자 발견. 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가 계속 시비 걸거든요. 야 다 불태웠네. 두고 봅시다. 이 곧 잡아낸다. 이가 어디였지? 잠시만 우리도 전쟁으로 선포할 필요는 없잖아. 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여긴가? 어디야? 하 저기군요. 자 이이가 계시는 곳에 말레 양반은 좀 전쟁을 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내도 될 것 같고 기생을 보내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교역로 봉쇄를 해버릴까 가서 뭘 해도 달콤하고 재밌을 것 같군요. 민심이 천서부터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어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군요. 제 BM 2차 BM 대전 발발. 일단은 더욱더 턴을 돌려보겠습니다. 대형까지 이제 6턴 연구까지 남았으니 지금은 아마 좀 심심할 수 있을거예요. 연구하고 내정을 계속 다니자 보니까 모레에서 군사동맹이 먼저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군사동맹을 받는건 처음 있는 일이군요. 우리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봅시다. 난 그걸 성사시킬 제안을 가지고 왔소이다. 모레에서 군사동맹을 요청해왔다.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일본 다른 가문에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려면은 모리를 거쳐와야 된단 말이에요. 모리를 거쳐와야 돼요. 모리는 우리를 방어해줄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이 될 것 같군요. 튼튼한 성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군사 동맹을 무차별로 턱 받는다면은 그거는 BM이 아니죠. 블랙마켓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면 하겠습니다. 돈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8,000원에다가 어림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8,000원 낮춰. 하위자 한번 찾아봅시다. 5,000원 낮춰. 어차피 이거는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니 일단은 단가 3,000원부터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군사통행권 주잖아.
무기한? 군사통행권이 있어야 편한데. 군사통행권이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래 왔다갔다 거리면서 넘길 수 있는데. 1000원. 야들이 돈이 없나? 돈이 얼마나? 볼모요. 아 볼모는 절대 안 줄라 그래. 어 볼모는 원래 절대 안 줄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쇼군 돌타의 지금 배경이 아니니까 아들 딸 볼모로 잡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아들 딸을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은 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 2000원 줄게. 군사 동맹에다가 군사 통행권까지 주면은 좋겠는데 말이야. 아니 나 10,000원까지 쓸까? 니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자 10,000원 받으셨네요.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통행권만 있다면은 우리한테는 악수로 유리한 거예요. 어, 진짜 엄청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리를 방패로 쓰면서 필요할 때만 나가서 이제 적들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00원 아 4,000원 5,000원 올리고 자 5,000원 올리고 야 안 받는다. 6,000원 자 5,500원 갑시다. 아 5,500원 가자. 어? 5,500원 가자. 크으, 5,400원 니가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떨어진단다. 5,300원 자 5,2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 5,250원 가겠습니다. 5,250원 착! 다시 5,280원 5,280원 5,270원 갑니다. 5,270원 5,260원 갑니다. 5,260원 5,270원 아 맞나? 5,270원인가? 5,270원 여기서 좀 더 까야지요. 한 자리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68 갑니다. 5,268 자 5,268 5,266 5,266 갑니다. 5,266 크으, 좋아요 좋아요. 5,265 갑니다. 5,2,6,5 4까지 가자. 자 5,2,6,5로 가겠습니다. 5,2,6,5 다시 5,2,6,6 이게 합의점이네. 그렇지! 깎다 못해. 확실하게 깎았습니다. 이게 합의점이네요. 갑니다! Your 아주 좋소이다. 자 군사동맹을 맺었으니 우리는 튼튼한 성벽이 생겼습니다. 소금 농축 100보다 짜군? 원래 돈은 아껴야 돼요. 이 세금이 백성들이 낸 세금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 1원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단 1원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 세금을 낭비하는 거는 그 나라를 그 지배하는 자로 저 지배권 세력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지. 어, 세금은 절대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자, 큰 세력을 하나 얻었고요. 어, 세금 낭비를 하는 놈들은 그거는 그거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놈이에요. 어, 잔재적 감첩이야 그 새끼들은. 아시겠습니까? 어? 저는 정치인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정치인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할 뿐이죠. 저는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정치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 뿐이지. 어, 정치인들을 욕하는 건 욕한 적이 없는데? 어, 정치인들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말 저는 절대 손해보면 언변 따위 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다음에 대형 5톤 남았네요. 조선 이거 연구되면은 이제 조선 창기병대와 경비기병대 나오고요. 다음에 어 바주를 숙련화까지 기마술 하면은 조선 평안 평군 기병대 함경 창기병대 이제 영웅 유닛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치 얘기는 방송에선 사절합니다. 당연히 국정에 대한 얘기면서 관계가 없지요. 원래 정치 얘기는 어디 가든 어
끝까지 다, 뭐냐 결론이 안 나가는 게 정책이에요. 자,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매니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매니저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매니저! 걔 아무도 없느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내면님. 걔 아무도 없느냐! 이사와엿? 내래 없애버리라우. 숙청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린 모조리 짐 싸서 아우지 탕항으로 보내버리라우. 비님 모은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내면님. 와, 네, 제 머리야, 제 목을 걱정하시는 분은 내면님밖에 없어. 와, 아무도 걱정을 안 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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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 뭐야 이건? 저 미친 이 닌자가 미치셨나? 자, 갑시다. 마법을 하면은 전쟁이 거으로 바로 전쟁인데 저는 버그 안 쓰고도 전쟁입니다. 저는 뭔 절을 해도 무조건 전쟁입니다. 자, 병사를 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수치 2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됐나? 오케이, 신의대가 완성됐군요. 전 신의대 명을 받아라. 네, 여기 있습니다. 전군 출정을 준비하라. 자, 사단들이 아까 찍어놓은 사단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네요. 자랑스러운 BM군의 일원들입니다. 정의 살수. 아까 뭐냐 일반군으로 대패를 본 BM은 생각을 아예 바꿨어요. 무조건 정의군으로 갑니다. 정의군이 차라리 싸게 치네요. 전쟁 효과도 그렇고 위험도 그렇고 훨씬 싸게 치네요. 준비하라. 명랑에선 주둔지 소개라고 하던지. 주둔지 소개를 준비하라. 자, 다시 한번 잡단 예산을 다 정리해서 국방부에 다 때려 넣었고요. 계속하지요. 유튜브 보니까 제 창에 계속 누가 웃긴 댓글 올리는데 이름이 빌보님. 빌보님을 언젠간 아프리카에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 댓글이 웃겨갖고 쇼문톨 타월 다시 하는 거거든요. 웃겨갖고 진짜. 야, 참. 와, 60만 돈이 가면 갈수록 쌓여. 돈이 가면 갈수록 쌓입니다. 평화로운 조선. 태평성대를 못해서 지금 또 금수치 25,000원 올라갔네요. 참고로 세금 매우 낮음입니다. 세금이 매우 낮음이에요. 뭐야, 16,000원 깎였어. 만원 날라갔어. 이거 그거구나. 해상봉쇄구나 이거는. 딱 봐도 해상봉쇄구나. 일단은 동맹을 좀 던져놓고 우리 동맹한테 전쟁 선포를 하는 놈들한테 이제 전쟁을 끼워서 정복활동을 계속합시다. 정복활동을 계속하자고요. 자, 계속합니다. 63만 있네요. 63만. 자본금 63만. 계속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전관리. 내전관리 귀선이요? 귀선? 귀선, 귀선. 아, 거북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북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모든 용어는 모든 장군 장수 잡을 수 있을걸요. 그렇군요. 기생이 닌자 죽일 수 있어요. 자, 빌어먹을 놈 저거. 아따, 우리 집 계속 터트리네. 야를 없애버려야겠는데. 여긴 장수가 없어갖고 대체. 잠만, 장수 있었지 않나? 없었나? 말렙이지. 이럴 거면 이 일을 밀어버려야 되잖아. 잠만, 장수 암살당한 것 같은데?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 장수 암살당한 것 같은데? 쉬, 이거. 이건 전쟁 칠다는 거잖아. 이런, 쌍. 너희들 모으게. 아, 맞네. 화를 낼 필요가 없어. 화를 낼 필요가 없어. 마침 사단들이 준비되어 있어. 쓰면 돼. 아, 맞네. 화를 낼 필요가 없네. 이수문이 죽었나?
아 있어 있어 있어. 이소문 장군 살아 있어.